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어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고 습지가 사라져 흙두루미 월동이 멈췄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낙동강 상류 내성천에서 환경단체 회원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고유 어종이자 멸종 위기 1급인 흰수마자 채집에 한창입니다. 수심이 얕고 하상이 모래로 돼 있어 흰수마자가 쉽게 눈에 띕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가 있는 지점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낙동강과 만나고 있는 감천 하류입니다. 본류뿐만 아니라 이곳 지류에서도 멸종 위기종인 흰수마자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구미 감천 지역 흰수마자 개체수가 지난 2010년 24개체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5개체로 줄었습니다. 유속이 바뀌고 그리고 그 녹조가 끼면서 아마 앞으로는 이 지점에서 흰수마자를 더 이상 보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강 주변 생태계도 많이 변했습니다. 강정 고령보 근처인 이곳은 자연 버드나무 군락지였지만 4대강 사업과 함께 버드나무가 다 뽑히고 외국종인 페랭이꽃, 큰 금계국, 수레국화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이 강변을 덮고 있습니다. 대형보 설치 이후 수위가 올라가 고령 강정리 주변 습지는 지난 2008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월동을 위해 이곳을 찾던 천연기념물 흙두루미들이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인공 조성된 공원 속에 있는 식물상을 보면 한마디로 미래가 없습니다. 풍반 정도도 그렇고 다양성도 그렇고 외국 식물 또는 기화 식물로만 독차지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강 복원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동해에서 북한 어선이 잇따라 우리 어민들에게 발견됐습니다. 정작 정부는 해경이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한 척은 울릉도 코앞까지 오기도 해 해상 경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15분쯤 울릉군 관음도 북쪽 800m 해상에서 북한 선원 3명이 탄 소형 목선이 발견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13일 아침에도 독도 북동쪽 65km 해상에서 북한 선원 5명이 탄 소형 목선이 또 발견됐습니다. 두 척 모두 청진에서 출항해 조업하던 중 한 척은 기름이 떨어졌고 한 척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조업 중인 우리 어민들에게 발견됐습니다. 기관 고장이 나가지고 15일 포로돼가지고 이제 일로 때문에 내려왔다 이러네. 08시 25분에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 신고를 하고 그 이제 경비정이 왔는 시간은 11시 한 10분 경 때지 싶어요. 그러나 정부는 두 척 모두 해경이 발견해 구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속도가 느린 북한의 소형 선박이 울릉도 코앞까지 왔다는 건 해상 경비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발견 경위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그 진도 쪽에 그 우리 경비함정이 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막교대로 사실 막 거의 돌아가고 있는데 피로도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 경비는 좀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해경은 뒤늦게 경비 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참사에 이어 또다시 신뢰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6시 20분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택에 숨어있던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62살 유병호 씨를 검거해 수사본부가 있는 인천지검으로 압송했습니다. 검찰은 유병호 씨가 유 씨 일가 계열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진작품 구매 등으로 유 씨 일가의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생 유 씨가 검거된 수성구의 주택은 유 씨 지인의 아들 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월드컵 한국팀의 알제리전이 열릴 내일 새벽 4시 대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거리 응원전을 펼치고 붉은 악마 대구지회는 대구의 한 영화관에서 회원 60여 명이 모여 단체 응원에 나섭니다. 또 영남대학교 총학생회는 노천 강당의 야외 스크린을 설치해 내일 새벽 0시부터 댄스 공연을 시작으로 응원전에 나서고 포항시도 포항 야구장에서 단체 응원을 펼칩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엠벤 정미옥입니다. 오늘 엠벤은 먼저 한번 웃고 시작하실까요? 양정민님께서 요즘 5만원권이 시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재미있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형수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웃을 수 있는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그런데 실제 지폐 속의 그림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만원권 지폐의 세종대왕 모습을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젊어지고 멋있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석동님께서 최근 SNS에서 떠돌고 있는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교통카드 충전 요금이 부족해서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음성이 들리면 이후에 충전을 할 때 요금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 과연 사실일까요? 장희준님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난 후 요금을 따로 내지 않았다가 오히려 기사 아저씨한테 혼나고 돈을 냈다는 댓글도 올려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잔액이 부족한 경우 따로 현금을 내셔야 되고요. 서울시에서 2007년 5월에 잠깐 동안 마이너스 카드를 발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사님들하고 시민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지금 폐지한 상태입니다. 다시는 엉뚱한 글 믿고 돈 내지 않고 버스 타셨다가 기사분에게 혼나는 일 없어야겠죠? 방학을 앞두고 있는 한 대학가 원룸단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엠벤에서 현장을 확인해봤는데요. 제보처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지에 담긴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된 쓰레기 등이 전봇대나 건물 모퉁이 주변에 버려져 있어 보기에도 안 좋은 데다가 악취까지 심했는데요. 곧 있으면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방을 비우려는 학생들이 많아 주말이 되면 이런 쓰레기 몸살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때문에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많이 좀 지저분하게 느껴지죠. 지금 여기 항상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깨끗하게 청소해놓으면 조금 지나면 다시 쓰레기가 쌓이고 이렇게 돼요. 이곳뿐 아니라 최근 대학가 근처 원룸단지 주변에서는 이런 일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겠죠. 이번 주 나도 전문가 코너에서는 몸과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미술로 치료하는 미술심리 상담 전문가 임지향 씨를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미술치료 관련 특강에 한창 중인 임지향 씨. 미술치료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요? 최근 미술 치료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도 진도교육청 재난심리지원센터와 함께 초중고 심리지원 매뉴얼을 개발할 정도로 이제 미술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술 치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그림만 봐도 그 사람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아마 TV에 뭐 부모 교육이라든지 아이돌 스타들이 나오는 그림 진단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진정한 미술 치료 과정이죠.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미술치료도 제대로 알고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미옥입니다. 대구 경북 치과의사들은 제69회 치아의 날을 맞아 엑스코 1층 전시장에 구강검진 부스를 마련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치아를 무료로 검진해줬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또 치과 관련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 박람회도 열고 치아의 날 기념식도 열어 건치 어르신으로 선발된 노인들에게 시상도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지난해 결핵 환자 현황에 따르면 경북에서 새로 결핵에 걸린 사람이 2,540명으로 인구 10만 명의 94.7명꼴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71.4명보다 훨씬 많은 것은 물론이고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가장 많습니다. 대구는 인구 10만 명의 75.6명꼴인 1,800여 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 발생해 역시 전국 평균치보다 환자가 많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네티즌 온라인 투표와 여행 전문 자문위원회의 점수를 합산해서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 9곳을 뽑았는데 대구 중구 근대골목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구 중구 근대골목은 한국 관광의 별,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 100선, 지역 문화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향토자원 베스트 3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김천을 비롯해서 충북 영동, 전북 무주군 등 3도가 함께 추진한 3도봉권역 호도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최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이 예산으로 호두 품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호두연구소 건립을, 충북 영동군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전북 무주군은 청정임산물 생산체험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알제리와의 경기가 드디어 내